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포구에 위치한 메타세콰이아 난지 테마 숲길입니다. 가는 길은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데요. 하늘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2번과 3번 출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원해 보인다. 왠지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지? 시원해 보인다. 오! 지금 덥긴 한데 막 7, 8월에 막 찐하겠다는 더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그나마 좀 괜찮네. 그나마 좀이 아니라 아주 괜찮아. 그늘은 좀 괜찮고. 그치. 햇빛이 매우 따가워.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 여기는 선크림 발라줄까? 여기는 볼거리 많지. 문화비축기지 있지. 하늘공원 있지. 요번에 새로 만든 메타세콰이어 길 있지. 그런 근데 하루에 공원. 두 군데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늘공원이랑 문화비축기지. 근데 날은 진짜 좋다. 근데 너무 덥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여기도 마포구구나. 나보고 하는 말이야?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면 바로 하늘공원 입구가 나오는데, 하늘공원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 메타세콰이아 길이 나옵니다. 여기는 난지천 공원이고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 메타세콰이아 길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거야? 여쭤볼까? 혹시 여기 메타세콰이아 길이 만들어졌다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 이 길이에요? 아, 여기 맞대. 맞다,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찾았어. 여기 있네, 650m. 아, 메타세콰이아 길 650m. 메타세콰이아 길이 650m라고 합니다. 저 위로 올라갈게요. 근데 얘네 죽을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물만 주면 되겠네. 아니, 물도 밤에 줘야 되는데 비가 와야지. 작은 동물들의 이동을 돕는 통나무 경사로라고 합니다. 뭔지 궁금했었는데 표지가 있네요. 맹꽁이 전동차 타고도 가는데? 여기 써져 있다, 수미 씨. 와. 메타세콰이아 길이라고 써져 있어. 메타세콰이아 길 드디어 나왔다. 메타세콰이아 길 가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길. 하늘공원 올라가는 길. 아, 아직 공사 중이구나. 드디어 왔습니다. 아직 공사가 좀 덜 끝나서 공사 안내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7월 2일까지 하늘공원 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인의 거리를 테마로 한 메타세콰이아 숲길은 7월 2일에 모든 공사가 끝난다는 간판이 보이네요. 이거 텃밭 같은 거다. 난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러네. 나무 잘게 썰어놓은 건데? 수미 씨. 여기가 원래 여기다가 꽃 같은 걸 심어놓고 그런다고 하거든. 꽃 같은 걸 심어놓는다고? 이 나무를 더 심는다고? 아니, 여기다가 나무 옆에다가 꽃을 심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만큼이 비어있는 거구나. 명소가 될 만하긴 하다. 서울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한 1km 구간이라고 하거든? 산책길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되게 좋아. 나무 냄새가 짙게 난다, 지금. 여기 톱밥처럼 깔려있는 것들이. 민영아, 우리 여기서 사진 한컷 어때? 엄마랑. 아빠한테 찍어달라 그러자. 아빠! 여기 사진 찍어줘야지. 여기 좋다, 민영아, 여기 좋다. 여기 와. 성의를 다해서. 자, 하나, 둘, 셋. 대충 찍어도 포토존 덕분에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가는 곳마다 있어. 야, 여기 그림인데? 와, 여기 예술이다. 웨딩 사진 같은 기념이 될 만한 사진 촬영 명소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진짜 이뻐.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 드라마에. 그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 예뻐. 아, 근데 여기는 좀 가파르다. 밀어봐봐. 민서가 밀고 있어? 같이 밀어봐봐. 아, 여기는 조금 더 보여줘. 나도 민영이처럼 빼꼼. 민서야, 서봐봐.
아, 저기 시인의 거리 푯말이 여기 정확하게 아, 여기, 오네. 여기가 입구네. 어. 이 조형물도 여기 똑같네. 중간에 똑같이. 그럼 사진 안 찍어도 되겠다? 저거만 찍으면 되겠다. 아, 아리수 음수대 있는 쪽이. 와, 아리수도 입구인데, 있다. 입구. 화장실도 있는데? 어디 화장실 한번 가볼까? 우와, 넓어. 그런데? 안 돼. 아, 이게, 안 닫히네. 야, 여기 넓다. 어디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서부터. 여기 있었네. 응. 자, 그래서, 자,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난지 테마 숲길은 다섯 개의 테마로 향기, 기쁨, 연인, 행복, 사랑으로 되어 있으며 시인의 거리답게 각 구간에는 테마에 맞는 시화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랑의 숲인가 보다. 나 레처럼 읽어줘, 레처럼. 봄국이래, 봄국.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엄마! 재민이 같은데! 왜? 아. 어머니 함께 만든 머리빠! 그래도 꽤 많은데, 시인의 거리? 전체 구간이 약 1km 정도 되고 좁은 산책길과 넓은 산책길이 있고 좁은 산책길 곳곳에는 돗자리를 펴고 오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명당인데? 명당자리. 저런 데도 좋은데 되게 일부러 조성해 놓으신 건가? 저 자리. 아, 자리. 어. 민서 웃어주세요. 민영아, 민영아 뒤로 와봐. 민서, 민영아 아빠처럼 저렇게 해달래. 하나, 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날 좋은 날 메타세콰이어 테마 숲길에서 좋은 추억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마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낯설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룰루랄라 콧노래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찍힌 손 잡아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가족 만세.